제1막 불의 침검지하면서 오호 이제부터 이제 돌아왔군.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 정문으로 와줘. 자 정문으로 하자. 소북지를 향해서 자 태백문. 자이 주인공 같은 게 태백문 소속인 거죠? 마음이 바로 서면 흔들리지 않으리라. 자, 사형 무슨 일로 절차하셨죠? 자 아하 냉동체를 상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달라. 오케이. 침검 시험을 본다고? 무슨 일일까요? 강호 10걸 중에 한 사람이 뭘 하며? 이 사람도 좀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치? 어허, 기검을 하고 세운 뒤 한도와 행적도 묘연해졌고, 일대 종사 이름을 내고 침검에 대한 시험을 요청했다. 일단은 사용자 만나봐야겠죠? 예, 레벨 8도 업했고. 자, 말 타는 거는 어차피 여기서는 그냥, 예, 달리는 것만 해도 좋게 저는, 예. 위로 올라가서, 요쯤인 것 같은데,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어째? 위치는 내가 잡은 집었나? 아, 찾았다, 오케이. 철정량? 모름지기 일을 함에 있어 먼저 그 도구를 날카롭게 벼려야 하지. 자. 자, 뭐 어쨌든 뭐 옷도 좀 해결하고요. 예. 다음에 추천 장비 정강검. 아, 이것도 품질도 이렇게 나와주구나. 데미지도 보니까 이쪽이 좀 높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백천천, 예. 이쪽은 이제 의상 부분이네요. 예, 의상 맡고 있는 NPC. 예. 그거 여러분들, 그 MMORPG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예. 다, 이런 거를, 다 그렇게 나와있죠. 다 기본적으로. 그쵸? 예. 옷이라든지, 무기, 또 이제, 기타, 이제 뭐, 판타지 소설로 따진, 그, 판타지, 그, 여러분들, 그, 관련, 그, MMORPG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물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숨은 제자부터 찾아보라는 것까지 나오네요. 오케이. 파티를 매전 퀘스트 손쉽게 얘기할 수 있다. 나 이제 파티 같은 거를 잘, 안 해봐서 좀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MMORPG 할 때마다 좀, 좀 껄끄러워하는 게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파티 매져서 뭐, 싸우는 거 있잖아요. 던전 가가지고 싸워달라는 거. 그런 걸로 좀 제가 좀,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워낙.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좀 껄끄러워요. 됐고. 보적 상대하기까지, 상대하는 것도. 이렇게 상대해주고. 됐어. 그 다음에, 부하들 일망타진 할 것까지 좋은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쵸? 예. 오, 좋아! 오케이. 내가 제가 1킬로 하면 이게 무슨 킬, 어떤 용도인지 몰라요. 봅시다. 어떤 용도 이게. 아, 쾌검. 아, 이거 타겟에, 하나 잡아가가지고 막 데미지를 막 주고 그러네. 오, 오케이, 알았어. 아, 네. 숨은 제자를 향해서 가야겠죠, 또? 스토리보드 이렇게 해서 끝났으니까 뭐 됐고. 이렇게, 아, 이렇게, 쾌검이 경지에 이르면 절대 패하지 않아. 자, 어쨌든, 이제, 산불에 있었던, 애, 냉룡, 뭐라는 그런 녀석들, 이제, 처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아, 냉룡체래요, 예. 자. 그래, 돌아와라. 혈무루를 만나 큰 싸움을 벌였다. 오호. 고생 많았다. 자. 오늘, 침검지 시험에 참가하는 기검,
뭐야. 아, 가이드분 눌러줬다 내가. 미안해요. 외부인과 결혼한 것이니 먼저 건비의 예를 올리는 것을 잊지 말고. 사고로 무공이라 수양의 기회이지 사육의 기술이 아닌 일을 행함에 있어 심신을 바르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거라. 허허, 우리 입에서 보면 늘 항상 그 사부님의 늘 얘기가 많이 있죠. 예, 그 얘기를 듣고. 예. 아, 왔어. 배우고. 좋아. 오늘 사형이 특별히 인심 쓰지. 좌선을 가르쳐 줄 테니 여기로 와. 자, 공손검. 예. 그 뒤에 이 주인공이 이거 주인공으로 봐가지고 지금 현재 얘한테는 막내인 것 같죠? 예. 보니까 어쨌든 모군생에게 가르침 받고요. 걸기가 바로 우리 태백문의 근본이야. 자, 공손검의 말을 쳐서 소재를 물어보고. 일단 바위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니 뭐 가야 하는 거 맞긴 한데. 아하. 오케이. 이거는 자동이니까 뭐 패스해야겠네요. 오케이, 알았어요. 예. 아. 고수의 비문은 눈 깜짝할 새 끝나지. 오호. 아. 갑자기 목소리가, 예, 성우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네. 미안해요. 예. 자. 그동안 격조했으니까. 그래서. 자. 자, 기검루 시험을 치른다는 거에 내용도 있죠. 예. 자. 자, 누가 되지 않도록, 예, 잘 싸워야 한다고 하지. 자, 운공을 해보겠다 하면서 마무리 해줬고, 기현 발동. 자, 봅시다. 좌선하기 어떻게 해야 되죠? 좌선을 뭐. 운기조식을 해야 하나?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야 하나? 아. 1분과 좌선하기. 근데 진짜 조용하네요. 이렇게 안 이렇게 있으니까. 자, 남은 시간 일단은 뭐 1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뭐 얘기할 게 없어 지금. 서로 진짜로. 네. 진짜 저로서 얘기했고. 아,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기 전에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고민 중이긴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 어서 우청 사수객에 가봐. 침검지 시험이 곧 시작될 거야. 자, 우청 사수객한테 가보라는 얘기하네. 우청 사수객이면 요쪽이야 그거. 예. 여기서 어떻게 할까. 가만있어. 이게 뭐지? 어풍신의. 아, 이런 거구나. 아, 천의 명을 또 모드 이런 것도 있고. 앞구르기 뭐 옆구르기. 컨트롤 4 이런 식인데, 지금 이거는 좀 어렵죠? 에, 이거 뭐야, 이거. 자결. 아, 자결해서 죽는 것까지. 이거 좀 아니다, 야, 자결. 자, 그러면은, 계속. 야, 근데 이렇게 뛰어가니까요. 진짜, 예. 3단 뛰기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스토리 모드에서 해결해 주니까 나름 괜찮네요. 예, 그래도.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우청한테는 가봐야겠고. 어우, 진짜 여기도 사람 많아. 오우씨, 너무 많은데, 이거? 일단은 눌러보죠. 예. 맥이 있구나. 강호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흉엄하기 짝이 없다. 자, 봅시다. 신검 시험 개요부터 먼저 봐야겠죠? 예. 강호주의 은거를 원하는 사람들 요청받아 시작되었다고 하고. 어허. 검을 창룡처럼 휘두르며 세상에. 강호는 네 생각보다. 자, 어쨌든 캐스터 지내고 하죠. 흉엄하기 짝이 없다. 자, 뭐 어쨌든 이제 혼자서 일단은 해결해야 하니까. 예. 차가운 바람은 칼날 같고 푸른 하늘은 무정하기만 하네. 이거 시를 읊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지금 아예 할 말이었어. 어쨌든요. 예. 응전 준비해주고. 예. 준비가 되면 아래로 내려가 침검 시험을 시작해라. 아, 어쨌든 예. 검평인대로. 예. 가야겠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에 참가할 기검루 제자는 앞으로 겨우 한 명으로 우리 검진에 맞서겠다고?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구나. 자, 오, 여기서부터야. 오케이,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오케이. 큰 소리 칠만 하구나. 무엇을 하느냐? 놈을 쳐라. 자, 오케이, 이렇게 좋아. 오케이, 됐어. 어서 공격해라. 자, 이제 상대로 지금 왜 지금 당황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예, 마무리. 자, 아까 이제 1킬 누를 때 상대가 있을 때가 그게 가능한가 봐요. 멍청한 놈들, 내가 나서게 만들다니. 자, 기검루의 수장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예. 침착하게 대응하거라. 오, 와. 오우 쇼, 오우 세다. 오, 나네. 오, 해픽이 자유해졌어요, 그렇죠? 네. 진짜 이렇게 질 수는 없어. 오. 패배를 인정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치졸하게 독을 쓰다니. 어? 치졸하게 독을? 너는 또 뭐 하는 녀석이냐? 오! 뭐야, 그냥 배고플 거야? 오! 태백룡이에. 오! 도와주네요. 태백문은 너희의 놀이터가 아니야. 오! 말을 저런! 이열하게 암수를 쓴 이상 침검의 자격이 없다. 어서 꺼져라! 너희들은 운 좋은 줄 알아라. 모두 돌아간다! 어, 근데 아까 저기 기검루 녀석이 끝났습니다. 기검루는 침검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인 부분 아니니 잠시 휴식하면 회복될 거야. 어. 공손사형 도움 감사드립니다. 제법이군. 나와 한번 겨뤄보지. 어, 이제 공손검하고 이제 대결. 내게 오거라. 공손검 또 대결한다고? 야, 그,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떤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기검루가 지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비열하게 독을 썼어요. 주인공이 저한테. 그런데 이런 와중에 공손검이 이제 구해줬죠. 예. 네. 오. 그러면 이제 공손검이 자기하고 이제 대결해 보자라고 하는데, 자, 과연, 예, 제가 한번 대결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어요. 차가운 바람은 칼날과 푸른 하늘은 무정하기만 한. 나 면목이 없다는 것까지. 어, 기검루의 체대 그렇게 비열할 줄도 몰랐죠. 장문인을 따라 해야 하는 것까지 나오면서 일단 빨리 장문인한테 빨리 가야겠습니다. 근데 야, 근데 진짜, 예, 스케일이 진짜 커지긴 했어요. 지금 보니까 유저들도 지금, 예, 한 곳에 일단은 다 모여 있어서, 예, 모여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 뭐랄까, 저한테는 뭐 렉 같은 거는 뭐 신경도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가만있어, 잠깐만. 이렇게 해서, 어.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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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완전 나 진짜 하늘에 왔어. 와, 야, 좋았어. 어쨌든, 예, 풍문에게, 예,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죠. 아, 야, 검의 길은 아,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일이야. 오.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예, 검의 수발이 자유로움이 마침내 검의 자취가 남지 않는. 자, 어쨌든 침검 결과 얘기하겠죠? 오.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얘기해주고, 예, 제가 무능하지 못해 끝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멸문지화를, 자, 자, 연대교부터 시도 이제 좀 신경 쓰이나 보죠, 그쵸? 예. 자, 청료회 과연 무엇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뭐, CM에서도 보니까 청료회에 대해서 아마 대충,
무림에서 이제 상당히 적대시하는 세력이라는 것까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자, 어때? 청룡회가 처음부터 냉혹한 살인 집단은 아니었다. 30년 전 무적 검객 백옥경의 통솔하에 청룡회는 숱한 정예를 배출해 강우를 호령하고 있었다. 오호. 한편 동해에 뿌리를 내린 심랑과 왕윤아의 후예들은 절세 무공을 지니고 있으나 강호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아하. 하지만 용린자 사건이 발생하자 당대 동해의 주인 심창회가 홀로 황궁시하 감옥 천례에 들어가 대역죄의 누명을 쓴 친구의 후예들을 구출한다. 오케이. 이에 진노한 황제가 황궁 제일 고수들을 동원해 북쪽 끝 여눈 땅까지 심창회 일행을 추격하는데 위기의 순간 심창회가 강호인의 도움을 얻기 위해 존자령을 사용하니 백옥경이 청룡회를 이끌고 구원에 나선다. 아, 여기까지 좋았다 이거네. 하지만 갑자기 두 영웅 간의 경천동지할 대결이 벌어져 두 사람 모두 강호에서 자취를 감추고 승부의 결과는 미궁에 빠진다. 그 후 청룡회의 2인자였던 방용현은 피의 숙청으로 패권을 쥐자 무림은 공포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청룡회는 암흑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오, 이걸로 마치 블리자드에서 나올 법한 그런 타락 신드롬? 뭐 그런 정도의 그런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블리자드에 있었던 그 영웅들이나 뭐 인물들을 보면은 어떻게 뭐 타락되었는지 뭐 정확히도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셨다든지 아니면 뭐 워크래프트를 통해서 일단은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런 그 블리자드에 대한 타락 신드롬에 대해서는 아마 대충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워크래프트 시리즈에서는 아서스 메네실이 어떻게 그 하나 악마 잡겠다고 그 노스랜드까지 가다가 서리안 잡고 예. 그러면서 그 저주에 걸려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뭐 대충 예. 아시겠죠? 예. 그럴 정도니까. 예. 검의 수발이 자유로우니 마침내 검의 자취가 남지 않는. 자, 어쨌든 의의를 따른 것뿐이 이제 태백문이 예, 어떻게 살아남을지 좀 알려주네요. 오케이. 자, 어쨌든 총료회가 또다시 나타났다고 하니까 예, 자, 부디 몸 보조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잠룡무력이라는 예, 도전까지도 달성하면서 자, 목청호차가 내부 임무 또한 예, 파악을 하도록 합시다. 예. 자, 이제 한 번 더 날아볼까 근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또, 자, 둘, 셋, 대놓고 아이고 미안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나와. 자, 예, 뭐, 예. 한 번 더 날아보죠. 이렇게 아 스페이스 키 꾹 눌러줘 이렇게. 이야, 오, 와, 와, 오케이, 우, 와, 이거 스케일 커도 이 정도로 해. 커질 줄은 몰랐어. 어쨌든 그래도 또 도전까지 하나 달성했고요. 와, 오. 자, 엄동설한이라는 또 도전까지, 오케이. 자. 주면 경공을 연마해. 어, 장로님이요. 근데, 장로님 치고는, 예, 뭐, 좀, 뭐, 성공하죠. 이거는 미스 났다. 이거 미스, 이거 미스냐, 그죠? 예. 개인적인 차이 뿐이 나는 거야, 예. 자, 봅시다. 이제, 자주 찾아뵙, 자, 같이 이야기 나누자는 것까지. 어. 자, 어쨌든, 예. 자. 발목령에서 순찰중이라고 하네요. 한번 살펴봐야겠네. 여기에서 또 스케일 커지면 또 큰일 날 텐데 말이죠. 그쵸? 예. 아. 빨리 가자. 자, 가자. 순찰하러 가야겠지.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초홍. 자, 어쨌든 강화라는 것까지. 나 말고 누가 감히 태백문에서 말썽을 부리는 거야? 오, 완전히. 예. 그 학창시절로 보면은 막 반장이네. 얘가. 그쵸? 예. 자, 사정 경계를 강화한 명이 있고 아 냉정체를 또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보죠. 그쵸? 예, 뭐 자, 그 다음에 어, 또 빨리 가자. 어, 아마 제 동생이 블레이드 소울 지금 아까 가끔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보면은 예, 아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어, 워낙 이것도 좀 스케일 커가지고 블레이드 소울도 어. 쾌검이 자, 경지에 이르면 자, 어쨌든 경계 강화라는 것까지 계속 해주고 예. 제가 지난번에 제가 그 온라인 게임에서 실험한 게 아우라 킹덤 한번 실험한 바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목소리 안 나와요. 제가 제 목소리로 한 것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부족했었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자주 하려 합니다. 검의 네. 기름,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자. 일이지. 자, 이거 상황 어떤지 한번 봐야죠.
경계 계속 하고 있다.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달려가려고 또 게이지가 있나 봐. 그쵸? 예. 자, 빨리 올라가자. 자. 어? 감히 섞어라. 자, 비명 소리. 어디서 소리가 나올까? 빨리 가야겠네. 어디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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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야나? 자, 저 위로 올라가야나? 아, 그렇구나. 오케이. 알았어. 휴! 자. 오. 독고사요. 태백문엔 전령이 뛰어난 곳이 많지만. 아하, 기한 암묘가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암살 얘기하는 거겠죠? 예. 오호, 뭐? 겁? 침검지에 봉인되어 있는 겁을 노린다? 뭘까? 오호, 겸열로 일단 제압해 놨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거 큰일 난대요. 이런 거라면요.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예. 본 얘기 안 좋아지는데. 아, 진짜 그래요? 예. 자, 어쨌든 한 번 더 날아가고, 이 자, 슈, 히, 후, 히. 뭐야. 아, 내가 발 잡았나? 아, 발 잡았네. 날아다니다 보니까 산 위에서, 예. 이렇게 놀고, 이렇게, 뭐야. 아하, 여기서 또 전투시야. 정체분을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이렇게 해줘. 됐어. 오오. 됐어. 일단 한 명 빼고. 또 있다. 오, 씨,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 오. 됐고. 다음에, 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신비인이라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녀석이네? 뭔가가, 예, 냄새가 아주 이상한 녀석이 나왔어요. 어쨌든, 예. 자, 이거 내가 잠도 잘 눌렀어야 돼. 제가, 자, 이 길을 설마 하면서, 예. 오! 야, 이게 진짜, 야, 너 한 번 바꿔볼래? 야, 아무리 던진다고 하지, 이런 정도 지금 나랑 장난치면 이거 안 되지, 자, 양병, 됐고. 어쨌든, 아이씨. 일단 피하죠. 일단 피하고, 아, 맞다. 지금 나 달린 상태 아니지, 아, 지금 여기 전투 상태에서는 안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길목 주변 살펴본다고 하지만, 지금 전투 상황일 때는 이거는 안 되죠. 추풍목. 이게 아까 그거 달려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제 NPC 그 사운드 볼까? 여기 사람 한 명도 안 보인다고? 여기야, 여기. 왼쪽 바위 위. 에? Wait, what? 여기? 오우씨. 여기 어떻게 하라고? 여기 제일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기다려봐. 오우, 야. 됐어. 이렇게 올라가줘야 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거 마우스 그 창모드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꼬야 돼요. 예. 나중에 가져다 있어. 자, 왕초보. 자, 무슨 일일까요? 어허. 아무래도 어슬로 대우기 이제 순찰 중이다. 신검지 부근으로? 어허. 아무래도 빨리 가봐야 하겠는데, 이거 느낌이 확실히 안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신검지 있는 대로 가라고 한 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아쉽지만은요,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이거, 천의 명을 또, 조금 나는 걱정도 많이 했어요. 많이 걱정도 들고, 조금, 처음에 이거 할 때도 고민도 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천의 명을 또,로부터, 이후로부터는 지금, PC MMORPG가 또다시 부활을 기점 보고 있다. 아니다라는 놓고 지금, 호불호가 좀 갈리는 좀,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봤을 때는 분명히 호불호가 뭐 갈리는 거는 좀 딱히 없다고 봐요. 블레이드 소울하고 비교해봤을 때 물론 천의 명월도는 아직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시작이니 만큼 조금 뭐랄까 좀 더 두고 봐야 할 입장이고요. 예. 아직까지 뭐 이어서 뭐 e스포츠 뭐 아 넥슨이야 e스포츠로 해봐야 뭐 카트라이더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서든어택을 뭐 위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녀석이 만약 이 천의 명호다 만약 e스포츠에 뭐 관심을 가능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아마 몇몇 예, 길드나 예, 클랜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GC 부산이라든지 아이덱스와 같은 거 예. 블레이드 소울도 예, 이거 e스포츠를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뭐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근데 아직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마 봄쯤 돼야지 아마 오픈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보면서요. 오늘은 아쉽지만 요쯤에서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치로 보신 분들은 팔로우하면서 후원 매입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도 남기신 것도 잊지 마시고 네이버 트위터 외에도 예, 유튜브에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는 것도 예, 좋으시고요. 사연 남기시는 분들도 예, 투게더를 통해서 예, 제 BJ 스트리머들 예, 도플이라고 치시면요 예, 게시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예, 사연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멘트 방송 때 여러분들께 예,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 오늘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천의 명월도였습니다. 오씨 계속 물려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진상공국하고 비슷한 느낌이 딱 들이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상공국 때 해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그 컨트롤러 있으면 아마 지켜야 할 텐데 어쨌든 이제 도와줘야죠.